자, 이번 수업은요, 카메라 트래킹 진행으로 이렇게 주차 금지, 낙서 금지 이렇게 사실은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마치 여기 지금 소리가 들려서 그래요.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임포트 하는데 파주 골목길 걷기 얘를 좀 가져올게요. 소리는 좀 끄고 할게요. 소리는 오프하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골목길을 들어가시는데요. 얘가 계속 골목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쌤하고는 여기 앞쪽을 할 거고, 여러분은 중간쯤을 잘라서 이쪽 벽이나 이쪽이나 아니면 저 뒤에 무슨 진짜 오래된 이런 뭐죠? 가게. 무슨 공주 애견? 애견도 있네. 설비공업사? 나 이런 더감 설비공업사 이거를 민성 설비공업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뭔지 알죠?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드라마나 막 이런 데 보면 그 협찬을 받지 않았던 협찬을 받은 건 일부러라도 촬영을 좀 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데 협찬을 받지 않았던 것들은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또 그런 게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동의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저기 이런 이렇게 이런 거 지워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트래킹 잡고 막 이런 실제 드라마에 필요치 않은 것들 삭제하고 필요한 것들 넣어주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뒤쪽에서 한번더 본인들의 트래킹을 잡는 연습을 이 영상으로 하고 우리는 조금 잘라서 앞쪽에서 트래킹을 잡아볼게요. 한 140프레임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140프레임. 자, N. N 눌러서 여기까지 워크 에어를 자르고, 이 영상도 Alt 대가로 닫기 해서 좀 자르죠. Alt 대가로 닫기. 트림 컴프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워크 에어리어 바 위에서 워크 에어리어 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투 워크 에어리어.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상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담벼락이 있는 슉 들어가지는 이런 영상입니다. 자, 카메라 트래킹을 하려고 그래요. 영상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메뉴에 트랙 카메라. 자, 이게 분석 시간이 좀 걸리죠. 오, 분석이 잘 됐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서버들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기본값입니다. 이 서버가 3D 서버 형태로 트랙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쇼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여기 바닥에, 요쪽 바닥에 주차 금지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적당히 이렇게 넣을 수 있을 만한 곳. 보이죠? 이렇게 하면 바닥으로 좀 삼각형 보입니까? 그렇게 찍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솔리드 앤 카메라.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회전 안 맞는 건 로테이션 돌려줘도 됩니다. 크리에이트 솔리드 앤 카메라 했습니까? 네. 트랙 솔리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즈 컨트롤 쉬프트 C. 자, 주의사항은 성질을 leave, 남겨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오케이. 자, 트랙 솔리드 컴프. 얘를 더블 클릭해 와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요런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보게 되면, 솔리드 레이어는 요만 했는데 좀 길쭉하게 이렇게 바꿔줄 거고, 주차 금지 요 글자와 그리고 얘가 얼룩덜룩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효과는 무엇을 할 거냐면 프랙탈 노이즈. 우리 저기 노이즈 할때 쌤이 이건 엄청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낡은 효과 같은 것도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전에 수업할 때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거든요. 노이즈 효과를 줘가지고 그거를 트랙 매치 표현할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컴프를 컨트롤 K 해서 컴포지션을 봤더니만 저 같은 경우는 720, 720이네요.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잡았냐에 따라서
위드스는 냅두고 하이트를 좀 이렇게 긴 글자로 쭉 나오기 위해서 하이트는 얘두 배. 저는 한1500 정도를 할게요. 오케이. 그럼 요 정도 글자, 요 정도가 됐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약간 더 길쭉하게. 그래서 하이트를 저는 1700. 자, 여기다가 우리 글자 씁시다. 글자는요. 타입 툴이 수평 글자와 수직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평 글자, 수직 글자. 근데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사실은 수평 글자를 쓰면서 주하고 엔터, 차 엔터, 금 엔터, 지 엔터 한 다음에 행간 조절해도 좋고 그냥 버티컬, 수직 글자를 쓰게 되면은 좌간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수직 글자 한번 써봅시다. 평상시에 좀안 썼던. 자, 수직 글자로 주차 금지 써주세요. 주차 금지. 글자는 여기에 이렇게 어우러지게 이쯤 넣어봅시다. 색상은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좌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게 되면 얘가 글자 사이가 조금 벌어지겠죠? 자, 밑에 솔리드 레이어는 눈을 끌게요. 자, 주차 금지 글자 잘 썼으니까 좋아요. 이번엔 얘를 얼룩덜룩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블랙 솔리드 형태를 하나,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고 프랙탈 노이즈를 주겠습니다. Ctrl Y, Make Compose Size. 색상은 뭐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색상은 됐을까요? 자, 우리 마스크라고 이름 줄게요. 오케이.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요. 현재 솔리드 레이어에 프랙탈 노이즈, 프랙탈이라고 우리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검색 한번 해봅시다. FRAC 여기까지만 해도 FRAC. 자, 노이즈 앤 그레인의 프랙탈 노이즈. 자, 여기서 이머시브 비디오 VR이 들어가는 것은 360 VR 영상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를 여기 우리 마스크 레이어에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지글지글지글한 이런 효과 만들어졌습니까?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직한 거. 자, 여기 주차 금지 글자는 이 지글지글한 게 어디에 나타날 거냐면 주차 금지 글자가 위에 있는 영역에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흰색에만 보이도록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좋아요. 주차 금지 글자를 얼룩덜룩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트랙 매트를 위에 있는 흰색, 검은색, 즉 루마 매트 마스크. 그랬더니 주차 금지 글자에 이렇게 투명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런 데가 불투명해져요. 약간 까만색은 투명하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가. 이 검은색이 된게 아니라 투명하게 빠진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주차 금지 글자가 너무 명확하니까 경계를 좀 거칠게 만들어 볼까요? Rough and Edge. ROUGH. 검색했더니 이렇게 보이죠? Stylized Rough and Edge. 자, 얘를 글자에 주십시오. 주차 금지 글자에. 근데 여기가 경계가 살짝 울렁해지잖아요. 그쵸? 예. 네. 이때 조금 값을 조금만 변경 줄까요? 엣지 타입은 러펜. 거칠게 하면서 보정. 테두리를 한12 정도로 늘립시다. 울렁울렁.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아요. 파주 골목길 걷기 컴프 가보세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약간
불투명하게 이렇게 약간 얼룩절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아라고 로테이션 열어서 자 여러분들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좀 수정해서 그렇죠? 만약에 스케일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스케일도 조금 만져서 포지션을 좀 옮겨주고 싶다 그러면 P하고 포지션도 좀 이렇게 옮겨서 좀 마음에 들게 됐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바닥에 잘 붙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이 모양이 되잖아요. 뭐, 멀리 볼 수 있고 좁아지잖아요. 그 앞쪽을 좀 더 이렇게 넓게 못하나요?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계산된 값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얘는 퍼스펙티브 형태로 원근법에 의해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지.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틀려요. 완전 잘 됐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잘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여기 낙서금지 한번 써볼까요? 낙서금지. 네. 자, 우리 파주 골목길 걷기 컴프에서 영상 선택하고 3D 카메라 트래커 쿡 찍으세요. 이펙트. 했나요? 자, 그랬더니 설버들이 보입니까? 네. 좋아요. 자, 이쪽에 여기 벽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기를 원하는 부분.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벽 부분. 그쵸? 네. 그 부분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솔리드. 그럼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가 찝힙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플레이를 해보십시오. 이거 벽에 잘 붙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자, 트랙 솔리드. 현재 이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했습니까? 네. 오케이. 자, 현재 프리컴포즈한 컴프를 더블 클릭합니다. 들어왔습니까? 네. 네네.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표현해 보려고. 여긴 뭐 굳이 컴프 사이즈는 변경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낙서금지 글자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낙서를 한번 해보세요. 낙서는 펜툴로 얼굴 얘는 어차피 뭐 좀 찌그러질 거니까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레이어 해도 돼요. 어차피 컴프로 묶을 겁니다. 필 칼라 없음 스트로 칼라 흰색 적당한 두께 벗 캠퍼로 끝을 동그랗게 팔 글자도 써주세요. 이 글자는 좀 수평 글자로 쓸 거고 글자는 좀 귀여운 글꼴로 작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자, 뭔가 이렇게 좀 낙서를 좀 해봤습니까? 좋아요. 자, 우리 여기 밑에 트랙솔리드는 눈 끄고 낙서하고 글자 썼던 거 몽땅 묶어서 한 개로 컨펌만 드릴게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이름을 낙서 금지. 한 개로 만든 이유는 한꺼번에 트랙매트 효과를 주려고 한 겁니다. 자, 프리컴포즈 했습니까? 좋아요. 아,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까요? 컨트롤 Y. 얘가 바로 마스크죠. 마스크 2. 마스크. 그냥 마스크라고 또 하죠. 마스크. 트랙 매트.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 우리 아까 거 복사해 갈까요? 아까 컴프. 여기 주차 금지 컴프 있죠. 거기 와서 마스크에 있는 요 프랙탈 노이즈를 이 효과를 컨트롤 C 복사. 자, 옆에 컴프에 마스크 레이어에 컨트롤 V. 그러면 프랙탈 노이즈가 완성이 됐죠? 맞나요? 자, 낙서 금지 레이어에 트랙 매트 뭘로 합니까? 루마 매트, 그쵸? 흰색은 보이고 검정색은 투명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자에 이렇게 빵꾸들이 좀 뚫리도록 된 겁니다. 자, 낙서 금지에 우리 아까 이펙트에서 경계를 거칠게 하기 위해서 러펜했지 했죠? 자, 그쵸? 낙서 금지 컴프 레이어에 러펜했지. 이제 여기 경계가 막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너무 지글하다 싶으면 이 두께를 조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커질수록 이렇게 지워집니다. 경계가. 이것도 똑같이 한 12 줍시다. 했습니까? 자, 이제 파주 골목길 걷기 컴프 가보세요. 그럼 여기 낙서 금지 얘 보이죠? 포지션 이렇게 위치 잡으면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글자가 흰 글자라 잘 안 보여요. 여기 바닥은 회색이니까 좀 보이지만, 그쵸? 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필 명령어 줄게요. 필 채워넣겠다. 필 검색했습니까? 제너레이트 필을 여기 컴프에 주십시오. 빨간색이 됐어요. 자, 스포이드로 옆에 있는 핑크색 이렇게 찍어볼게요. 스포이드로 옆에. 그랬더니 어때요? 그 유사한 색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컬러를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자, 여기 주차 금지도 그렇고 낙서 금지도 그렇고 얘는 여기가 약간 홈이 파져 있고 여기도 매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벽돌 매지가. 벽돌은 아니라 얘를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자, 요겁니다. 자, 우리 여기 주차 금지 컴프를 두 번째 걸 눌러서 합성 모드를 좀 조절해 볼까요? 오버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허 이런 이런데 이렇게 매지 있는데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합쳐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로고가 프레임의 검은 부분에 자연스럽게 합쳐지기 위해서 오버레이 합성 모드 했죠? 자, 여기 분홍색 여기 낙서 금지 글자에도 합성 모드를 오버레이 줄게요. 그랬더니 얘는 색깔을 좀 잊어먹네. 얘는 다른 합성 모드를 줘볼게요. 다큰, 다큰도 좋고 멀티플라이. 이제 색깔이 조금 아쉽네. 이거는 밑에 배경 레이어랑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 마음에 리니어 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을 외려.
저는 이 핑크색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요 색깔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블렌딩 모드가 얘를 눌러야 블렌딩 모드가 있죠? 모드 파주 골목길 걷기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 얘도 여기 자연스럽게 뭐 이런 데다가도 뭔가 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를 두 개의 뷰로 보고 왼쪽을 우리가 커스텀 뷰로 한번 보자면 보세요. 이렇게 주차 금지 글자, 낙서 금지 글자가 있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카메라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달리샷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갑니다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카메라가 다가가는 거기에 주차금지랑 낙서금지를 이렇게 글자를 넣어가지고 얘가 보이도록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주 골목길 걷기 카메라 트래킹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 골목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쪽에도 여러 개로 쭉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파주 골목길 걷기 컴프를 다시 한번 갔다가 하고 싶은 부분을 beginning, end, 그리고 트림 컴프 해가지고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더 트래킹 잡아봅시다.